토요일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의외로 한산합니다. 출발 5분 전까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전단지 홍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가요? 10만 원. 아니 갔다 왔다 만원권이에요? 왕복이? 대부분 미리 예약을 해둔 관광객이지만 빈자리만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여행길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가 관광의 혜택은 나이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거나 노인과 동행할 경우에만 이 버스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저가 관광의 최고 인기 상품은 세계 엑스포 개최지인 여수를 다녀오는 당일치기 코스입니다. 전단지에는 회비 15,000원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하고 동백열차까지 태워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가이드. 아침 식사입니다. 김밥 한 줄과 함께 본격적인 여행 설명이 시작됩니다. 제가 김밥 드렸는데 어떻게 만나게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여수로 바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신 게 아니고 특별버스 타신 거 아니시죠? 여행사 버스를 타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충청남도 금산군에 들려서 패키지 여행 행사를 진행을 하고 움직이는 차입니다. 전단지에 쓰여있지 않은 코스가 갑자기 추가됩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든 관광버스. 자, 원자력병원에서 여기 금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13년간 연구를 해서 제품을 하나 탄생을 시켰는데 어떤 거냐면 진산입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직접 정부에서 300억 원 투자를 해서 원자력병원에서 직접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 현재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의 거창한 소개에 이어 도착한 곳은 인삼 관련 건강 보조 식품을 판다는 특설 판매장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 원자력 병원과 함께 개발했다는 인삼 다당체를 홍보하는 프랜카드가 눈에 띕니다. 편안하게 얘기만 좀 듣고 가라는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설명이 끝나자 직원들의 적극적인 판매가 펼쳐집니다.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고 암에도 좋다는 설명에 일행 중 5명이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한 상자에 36만원, 두 상자에 66만원에 판매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개별 포장으로 10포씩 총 60회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포당 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정말 원자력병원이 개발한 걸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답변은 허무합니다. 인삼 다당체를 이용한 물질을 개발한 적은 있으나 건강보조식품의 유형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으며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 어디에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제품의 유형은 인삼음료, 인삼 다당체가 극소량 들어간 음료수를 36만원에 판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삼 다당체 자체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인삼 다당체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다른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 제품을 개발해 특허까지 낸 전문가로부터 그 효능을 들어봤습니다. 동물시험에서 항암작용이 있구나로 이해하는 정도예요. 온 제품을 사용될 수가 있지 않아요. 인삼음료를 약처럼 소급한 판매장을 빠져나온 버스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시골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이드 입장에서 그래요. 여기 패키지에 오시는 거 팔아주신 것도 이쁘고 안 팔아주신 것도 이쁘고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피가 맺혀요. 속에 받으면 거를 팔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하고 노경을 저기 피부대를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다른 매장을 들른다는 겁니다. 안 사면 여기 앉아 있어도 돼요? 아니요, 안 사야 돼요. 무슨 짓 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은 어디다 보면 따라다니겠어? 안 사잖아. 그래도 방법이 없지. 그러려고 날 써본 거야. 건물에 들어서자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줄을 서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만한 유명 제약회사의 홍보관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키토산을 원료로 만들었다는 제품. 병원에서도 쓰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 상품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가는 아주 비싸요. 알고 가십시오. 66만 원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가십니다. 시원 잘하고 갈까요? 소유분들, 네. 제가 이거 사게 드릴 테니까요. 아까 보고 가서 봐서 소문해 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나? 하나 들어가요. 자, 손 드신 분 잘 기억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손 잘 나와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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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그럼 가면요. 엄마 나와. 나오세요, 엄마.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시면 나오세요. 자, 혈압 당뇨에 손 들어가요. 혈압 당뇨. 네. 들어오세요.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이 혼을 뺀 후 상품을 한 박스씩 손에 쥐어줍니다. 곧이어 가격 흥정이 시작됩니다. 66만 원이 아니고 30분을 기시는데요. 지금은 20만 원이 빠져. 근데요, 제가 이 가서 7분을 소화되는데 제가 임의로 입소문 좀 내리라고 조금 더 깎아주는 전화해 봐요.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면 12만 원을 입소문 더 깨리 박수 한번 쳐봐요. 그래서 얼마나 되면 34만 원 나와요. 그죠? 10원 한 푼도 못 깎아준다는 가격이 66만 원에서 34만 원. 순식간에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개별 흥정은 부르는 게 값인 건강보조식품.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약회사의 제품이 맞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똑같은 상품이 48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업체의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판매했을 때 임대가가 어느 정도 취약했고 임대가만 좀 줄여서 판매를 했고 그 원가는 훨씬 적잖아요. 17만 원보다. 10만 원보다 원가는 66만 원이라는 정가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타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노인분들은 고가의 가공식품을 약으로 믿고 구매했던 겁니다. 기사님, 지금 여수 가면 몇 시쯤 도착해요? 1시간 반 정도. 그럼 집
합격까지 오르면 많이 걸리겠네. 백수반에 다 돌아가요? 안에 못 들어? 그럼 그 근처만 갔다 오고. 거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정했다고 하는 거죠. 방식금을 다 빼야 그거 구경이라도 시키는 저기를 해지. 반나절 동안 특설 판매장을 둘러보고 여행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자, 우리 손님들 여기서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대해서 여기에 입장료가 비싸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매트로에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들어보시면 오지게 이상하죠. 정작 목적지인 여수 구경은 차창밖 풍경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수 당일 코스 여행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침 8시 서울 영등포에서 출발한 버스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싣고 11시경 충남 금산에 도착합니다. 홍삼 관련 회사 등 판매점 등을 3시간 정도 돌아다니고 여행지인 여수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1시간 동안 저녁 식사와 자유시간을 가진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여행은 그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